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 20년 경력의 간호사이자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 행복해야 한다는 주제로 책을 출간한 작가 김진주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제 다시 간호사 생활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60대, 70대 환자군이 그랬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또 70대, 80대. 지금은 80대, 90대가 주를 이루시고요. 또 100세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100세 시대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퇴직을 60세에 하더라도 40년의 세월을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 40년이란 긴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모든 분들의 숙제고, 저도 진짜 같이 일하면서 체감을 하게 되니까, 와, 40년을 정말 어떻게 잘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그 일찍 뭐 입원한다 하며 몇십 년을 또 병원 생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병원비가 엄청나잖아요. 보통 80만 원에서 한달한 15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그러면 그 뒷감당을 과연 자식들이 할수 있을까?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의 보호자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남은 인생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금 나오는 걸로 충당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준비 안된 부모님들은 자식들, 보호자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제 예로 보면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밀려 있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때 참,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때가 있었죠. 보통 이제 노인성 질환, 혈압, 당뇨, 뇌경색, 뭐 뇌졸중, 파킨슨,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골절 입은 분들이 많이 와요. 어르신들이 뼈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면 다 골절을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걷다가 아니면 턱에 걸리거나 이럴 때잘 넘어지세요. 그러면 바로 또 골절 입으시니까 못 움직여서 간병이 필요하고 간호가 필요하니까 또 입원하게 되시고, 아니면 또 수술한 후에 또 오시고, 요즘은 또암 환자들도 많아요. 치매 환자들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실 지정할 때 남녀도 가르고, 또 질병 분류도 좀 하고, 연령대도 좀 맞추고, 이렇게 해서 공동생활인 거죠. 이제 1인실에 다 들어가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배려를 하고 있죠. 보호자들이 또 원하는 거 있으면 또 원하는 바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보통 분들이 그냥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잘 구분을 못 하세요.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면서 수시로 환자들 질환을 볼수 있고, 환자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요양원은 그야말로 의사는 상주하지는 않아요. 근데 노인성 질환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입원하시는 곳이죠. 그런 차이를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또 오해하는 것이 이제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온다,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퇴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다시 갔다가 또 이제 또 많이 아프시니까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죽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분이 질병이 너무 중하니까 이제 퇴원도 안 되고, 점점 또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병이 중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료가 되냐, 진짜 치료해 주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병원비, 달달이 나가는 병원비가 얼마나 들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간병인이 한 사람이 뭐몇 명을 봐주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요양병원이 우리가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시설과 인원, 이런 거 이제 규정이 있어요. 심사평가원에서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인증을 하는데, 인증 받은 곳이면 더 좋죠. 그리고 인증에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이제 등급이 있어요. 그거는 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전국의 요양병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 가까운 곳, 자기가 원하는 곳, 요런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요양병원의 인력 현황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당 의사가 몇 명, 뭐 간호사가 몇명 이런 거 이제 간호 인력이 아니면 의료 인력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부모님이 입원했을 때 받는 서비스가 더 좋겠죠. 그런 것도 파악하시면 좋고 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거또 알아보고 하시면 좋고 또 병원 환경상 이제 환기가 잘 되고 또 냄새가 안 나고 이런 거또 질병 상태에 따라서 특화된 병원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관절 수술을 했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잘 보는 곳이다 이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수술을 하셨다면 그쪽에 가면 서비스 더잘 받을 수 있겠죠. 전문이니까 뭐 아니면 치매 전문, 뭐 파킨슨 전문 이런 이제 특화된 병원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가 잘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깨끗한 병원인지 또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못 걸으시면 기저귀 차게 되는데 못 걸으신다고 무조건 기저귀 채워서 이렇게 지내시게 하는 것보다 이제 기저귀를 덜 채우는 그런 병원, 소문난 병원, 좋은 병원 그런 거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양병원 하면 또 보좌들이 떠오르는 게 신체 억제하는 거 이거 생각하시는데요. 신체 억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어 보니까 신체 억제한다고 무조건 24시간 막 손발을 묶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첫째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거.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분이 좀 인지가 약해서 무조건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출혈도 있을 수 있고 치료가 안 되니까 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약 들어가는 동안만이라도 이제 신체 억제 동의를 보호자한테 이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호자 동의하실 때 우리가 하는 거고 밤에 또 무조건 수면제 먹이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그 환자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 저도 우리 시어머님이 3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다 가족들이 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 낮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간병을 하고 싶어도 일이 있으니까 이제 돌볼 수가 없고 또 집에 있는 분들이 또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잘 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요양병원은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부모님도 요양병원에 계셨고, 저도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늙어서 내가 자식들한테 돌봄을 못 받는다 이러면 저 또한 가야 될 곳이 요양병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큰 질병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일반 병원 갔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입원해야 되고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이 요양병원으로 옮겨오게 되세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냥 일상생활 할수 있으면 병원에 오시지는 않죠. 본인들도 원치는 않고. 그리고 자식들이라고 내가 부모님 보살피기 싫다고 병원에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 네, 요즘 치매가 정말 무서워요. 본인이 진짜 그분은 남자분이셨는데요. 의사예요. 정형외과 의사고 학교 대학에서 학장님까지 지내신 분인데 치매가 와가지고 자식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분이 이제 면회를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휠체어 타고 나가서 너무 반갑게 손잡고 맞이하셔서 어르신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우리 동창 아니가? 이러는데 제가 정말 너무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 것도 봤고요. 그랬더니 그 아드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런 적이 있었고 또한 분은 할머니셨는데 교육장 사모님까지 지내신 인텔리 분이신데 그분도 입원해 있는 동안 점점 치매가 오니까 처음에는 알아보던 자녀들도 나중에는 또못 알아보게 되고 막 헷갈리시게 되고 다른 이름을 부르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치매가 정말 무섭기는 무섭고 또 슬픈 병인 것 같습니다.
인생 무상을 느끼죠. 젊었을 때 아무리 잘 나가고 잘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더라도 이제 노후가 되어서 자기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진짜 빈손인 거죠. 우리 인생이 꼭 이래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가정이 좀 어려워서 이제 여상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상 졸업하고 취직해서 이제 돈 벌어서 동생들 학비도 대고 이렇게 하자 이래서 여상을 갔었는데 제가 또그 당시에 또 문학 소녀여가지고 시를 쓰고 또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보내달라고 국문과 보내달라고 어머니께 이제 졸랐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제가 딸 다섯의 맏이에요. 딸로서 그래 맏딸이 잘 되면 동생들도 잘 이끌어주고 그럴 텐데 내가 힘들더라도 너를 그러면 대학을 보내주겠다 대신 국문과가 아니라 간호과를 가라 간호사가 되어라 이래서 갔었어요. 그래서 간호과를 갔는데 만약에 제가 국문과 안 보내주고 간호과 갔다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했다면 제가 간호사도 못 되었을 것이고 근데 제가 그 어려운 형편에 이제 대학을 보내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한 거죠. 또 졸업을 하고 이제 첫 근무지가 수술실이었어요. 근데 그 수술실이 이제 피 냄새가 많이 진동하죠.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적응 못한다고 이 부서는 내한테 안 맞다고 뛰쳐나갔다면 그 수술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인생의 깊이 제가 모르고 지나쳤겠죠. 또 제가 너무 불우한 환경에 살았다고 그 당시에 나쁜 생각, 다른 엉뚱한 생각 하면서 집을 뛰쳐나간다든가 이랬다면 또 지금의 내가 또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매 순간 행복, 순간순간 행복해야 자기 인생이 더 행복으로 두터워지고 인생의 두께가 좀더 두꺼워질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레임이란 마음속에 색 안경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빨갛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불행의 프레임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요.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행복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프레임을 바꾸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 이런 거 살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 내 속에 색안경. 이 색안경이 행복한 색안경을 끼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게 돼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어떤 것을 뿌리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말처럼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 그 속마음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면 행복한 인생이 이렇게. 내가 그 행복한 인생 삶 속에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TV보다 깜짝 놀랐어요. TV 잘안 보는데 연명치료에 대한 서명하는 사전연명치료 의향서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선전이라기보다 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미, 동의해서 많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저도 우리 시어머니께서 3년 동안 의식 없이 병원 계시다가 마르고 마르고 말라서 이제, 수명이 다 하니까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저도 이제 우리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 연명하지 말자. 이래서 이제 두손 잡고 보건소 갔죠. 보건소 가서. 이제 설명, 한 15분 정도 설명을 듣게 돼요. 만약에 가시게 되면 듣고 이제 사인하면 이제 전국 망해에 이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당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연명치료를 받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증거가 되죠.
나는 이제 더 연명 치료는 안 하겠다고 사인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연명의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있죠. 병원에 있어 보면 못 걷게 되면 이제 화장실 이용을 못 하니까 이제 간병인이 모시고 가는 것도 조금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고 한데 정말 서지도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기저귀를 찰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기저귀 차고 살고 싶나요? 아니면 나는 진짜 마비가 와서 팔다리도 못 움직여요. 뒤집기도 못해요. 이런데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또 삼키지도 못하면 이제 병원에서 쉽게 말라면 콧줄 끼워서 그쪽에 영양을 넣어줘요. 위로. 그렇게 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될까요? 내가 아무 의식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영위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돌아가실 때 되면 침대 한 칸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침대 한 칸이 전부인 인생은 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제 좀더 이제 내가 원하는 꿈또더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이루면서 또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지키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벤스타인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는 해야 할 것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삶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만족하는 삶, 만족. 아, 내 삶은 괜찮다. 아, 내 삶은 행복하다. 이게 의미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려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남과 같이 더불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런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간호사로서 보면 간호사는 다 똑같잖아요. 국가 면허를 따고 똑같은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요양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이제 환자분을 모시고 오는 그 보호자분들이 이제 조금 같은 간호사인데 대학병원 간호사. 요양병원 간호사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거를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기 원하는 바가 다르고 또 자기 이게 직업이 다 다른 것처럼 이제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에서 할수 있는 간호사, 요양병원에는 또 요양병원에서 자기 적성에 맞아서 하는 간호사가 있을 텐데 그렇게 좀 무시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좀 서운하죠. 자기 부모님을 여기 이제 병원에 맡기러 왔는데 이제 말하는 투라든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우리를 좀 낮게 본다든가 이런 게 느껴질 때 조금 서운했죠.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이제 요양병원은 우리 숙과제로 해요.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 게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그 환자의 등급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게 뭐한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진료비, 또 병실료, 간병료. 그래서 진료비는 이제 그분이 받는 진료, 약이라든가 주사라든가 어떤 병에 의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에서 좀 다르고요. 근데 그게 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니까요. 본인이 내는 거는 20% 정도 이렇고 이제 비급여라고 있어요. 영양제라든가 건강보험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치료를 받을 때, 약을 쓸 때는 100% 이제 본인이 내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병실료도 4인 이상이 되면 병실료가 따로 없는데요. 이제 1인실이라든가 2인실은 이제 상급 병실료가 따로 더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간병인도 이제 1인 간병을 쓰느냐, 공동 간병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토탈 병원비가 이제 정해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양원인지 이렇게 구분 못 하실 때 그런 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고요. 또뭐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네, 또 요즘은 요양병원이 특색이 많아요. 바다가 보이는 요양병원, 또 산책로가 있는 요양병원, 또뭐 종교 활동을 할수 있는 요양병원,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뭐 취미생활 즐길 수 있는 요양병원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맞게 또 자기가 골라서 간다면 치료도 받고 그런 혜택도 보고 어차피 집에서 못 있을 것이라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돌봄 받아야 된다면 이제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요양병원 가면 죽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없죠. 의사가 없어서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좀 빨리 치료받지 못하고 또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게 있고요.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를 하고 계세요. 전문 의사들이 야간에도 계시고, 그래서 중환 질병인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막 상태가 나빠지거나 상태 변화가 심할 때 바로바로 대체할 수가 있는 그런 점이 있죠. 일반 병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장기 요양도 겸하면서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병원에는 이제 전문 사회복지사가 이제 프로그램 짜서 이렇게 돌봐 주시고 간호사도 있어요. 근데 의사분은 상주하시지는 않아요. 2주에 한 번씩 와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이제 돌봐주시고, 네, 처방해주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진짜 연세 많고 질병이 중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제 앞에서 돌아가시는 분. 특히 또 코로나 때. 그때는 이제 폐질환이니까 숨 모셔서 너무 헉헉대다가 이틀 만에 돌아가시고 보는 앞에서 그냥 숨을 거두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잖아요.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거는 이제 당연한 이치인데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늙어서 죽는 거는 당연한 이치지만 그래도 중환병이 걸리지 않게 좀 건강하게 내 자신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이제 노후를 맞이하고 또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나. 9988234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사 죽는다. 그게 모든 분들의 소망인데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지 않고 오랜 기간 병원에 있어 보면 10년을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어요. 5년, 6년, 10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1, 2년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모르죠. 이제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자기인지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입원해갖고 10년. 10년 이상 또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우리도 늙어가면 저렇게 될 텐데,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예,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도움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윈윈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무엇을 하기에 늦었다고 말해요. 10년만 젊었으면. 그때 그것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진정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가장 젊을 때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주체가 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미소를 한번 머금어 보세요. 그리고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내 생각과 또내 행동이 운명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행복 내비게이션을 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 한다. 행동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에 맞는 나의 보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